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가여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잘못하여 이 세상이 심한 악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내려주옵시고 이 코로나19 이 모든 병마가 속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 이 전체 말씀을 통하여 맡은 직분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내려주신 직분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그 권위와 직분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같이 레위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는 나도 모세와 아론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주도하였습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후손으로 자신들도 장자의 후손이므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란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족장 250명이 여기에 가담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 풀도 잘 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힘드는 그 광야 생활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 사실을 고라의 폐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직임과 은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능력 행하면 사, 영분별의 연사, 신유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로 각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35절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소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과 이 고라의 이 무리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 산 채로 음부에 떨어지는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일반으로 저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인지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은 그 이튿날에 온 회중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여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고 그 덤비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칠 때에 연병이 발생하여서 14,7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공 땅에서 공산당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엄청난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코로나19 병마가 중공 땅부터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저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이 병마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라무리들의 도전할 때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도전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같이 멸망받을까? 너희는 그 회중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이 코로나19 이 병마를, 이 병마의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19 이 병마를 소멸시키기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맞춰 주신 말씀들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다시 한번 교회가 불을 밝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돌아보시옵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교회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